오늘의 요리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물개 박수가 나온다는 비빔국수입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볼게요. 양파 4분의 1쪽, 대파 4분의 1쪽, 깻잎 4장, 삶은 달걀 1개, 사과 4분의 1쪽, 마늘 반 스푼, 자연산 골뱅이 30g, 상추 4장, 오이 4분의 1쪽, 소면 100g, 통깨 반 컵, 간장 한 스푼, 식초 한 큰술 반, 설탕 한 스푼, 조청 반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반, 고춧가루 한 스푼 반이 필요합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 썬 양파와 파를 냉수에 담가 매운맛을 빼주세요. 깻잎도 채 썰어주세요. 오이도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상추는 굵게 썰어주세요. 사과는 굵게 다져주세요. 골뱅이를 체에 받쳐둡니다. 이때 나온 물은 양념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골뱅이를 짧게 썰어줘도 되시고요. 아니면 통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한 반 정도 쓸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매운맛이 좋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한 개를 썰어 넣어주세요. 물에 담가 두었던 파와 양파를 체에 받쳐줍니다. 골뱅이 국물 3스푼을 넣어주시고요. 간장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고추장을 넣어줍니다. 마늘과 청양고추, 설탕, 식초, 조청을 넣어주세요. 사과 다진 것을 넣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면 100g을 넣어주세요.
국수가 끓어오르면 냉수 한 컵을 붓고 또다시 끓어오르면 냉수 한 컵을 부어 삶아주세요. 국수가 다 삶아졌으면 빠르게 찬물에 국수를 씻어내어 줍니다. 자, 이제 물기를 모두 빼주시고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야채와 양념을 넣고 고루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입 먹으면 물개 박수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